와, 대박, 와! 와, 진짜, 아, 좀. 헐, 그, 나 진짜 우차사 진짜 팬이었는데. 와, 형님, 안녕하세요, 형님. 반갑습니다, 형님. 아니, 무슨 이렇게 눈치 한 방에 이렇게 팬가, 통큰. 아, 형님, 진짜 감사합니다. 형님, 저도 진짜, 형님, 방송하실 때 제가 찾아가지고, 예. 아, 통큰 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뭘 나를 스카우트 하러 와. 와, 진짜, 와. 와, 형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와, 대박, 헐, 대박. 와, 진짜. 와, 진짜. 와, 연예인이, 헐. 팬가이, 와, 대박. 와, 존나 소름 돋는다, 진짜. 나 이때까지 방송하면서 연예인이 팬가이 간적 처음이야, 진짜. 와. 와, 대박. 우리 또 브라질 국대님께서 또 하나 팬가이 감사합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와. 와, 진짜 팬이었는데, 진짜로. 와, 그, 뭡니까, 여러분들. 우차싸. 예. 만사마 때부터. 와. 대박입니다, 진짜로. 예. 아, 이게 유도라고? 아, 유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제가 진짜 통큰 팬가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라고? 아니냐? 아, 그래? 아, 죄송. 아니야, 뭐, 아니야? 맞지 않아? 맞죠? 맞아, 개소리야. 맞아, 그래. 그니까, 이제, 아니야? 아, 죄송. 아, 죄송합니다. 아, 그거 봤는데. 그거 뭐지? 그, 만사마 분이랑, 만사마 님이랑, 그 다음에, 윤성한 님이랑, 그거 합동 방송한 거 봤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와, 대박이다. 야, 계산기야. 계산기야. 스케줄 들어왔어? 스케줄 들어왔어? 진짜? 카드 들어왔어? 카드 들어왔어? 뭐야, 저 새끼. 귀신데 너? 아, 죄송합니다. 아이, 갑자기 인성 터지는데? 나 방금 진짜, 아, 죄송합니다. 진짜로 빡쳤었는데. 아, 대답한 거야? 아, 지성. 야, 뭐야? 아니, 아니, 저 여러분들. 저 패키지 존나 잘까지. 저 강화 존나 못해요. 아니, 강화가 무슨 네다섯 개 들어왔는데? 11메시 7카 도전. 그리고 06 테베즈 금카 도전. 그다음에 07 설기현 7카 도전. 15 코스타 7카 도전. 아니, 그리고 또 존나 짜증나는 게다왜다 7인가요? 왜? 존나 짜증나네요. 아니, 야! 계산기야. 그거 물어봐. 이게 또, 내 방송은 또 다른 피파 BJ분들이랑 다른 게, 7K 붙으면 8K 갈 건지 물어봐. 7K 붙으면 8K 갈 건지 물어봐. 아니, 그니까, 이거는, 그, 뭐야. 협박이 아니라, 그냥 물어봐라고. 물어봐라고. 물어봐. 물어볼 수는 있잖아. 아, 존나 부담스럽겠다가 아니라, 아,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근데 물어는 봐.
물어는 봐봐. 물어는 봐봐. 할 수도 있으니까. 아, 무슨 협박입니까, 여러분들. 야, 내가 아무리 개새끼지만, 붙으면 그냥 가는 그 정도로 개새끼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만약에 붙었는데 그냥 가지? 그러면 그분이 아프리카에 신고하지. 나 영종 먹을걸? 진짜로? 근데 그 정도로 개새끼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 11매치 7칸은 가겠대? 오! 이야. 11매치 7칸은 가고. 아니, 나는 그거. 저런 거 다 필요 없고, 15 코스타 7카 붙으면 8카 갈 건지 물어봐봐. 코스타는 진짜 터뜨리고 싶네. 아니, 진짜 붙이고 싶네. 와. 아, 진짜 15 코스타는 진짜, 와, 붙이고 싶네. 와. 아니,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네. 아, 진짜 솔직한 말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 새끼 진짜, 아, 죽여버리고 싶어. 제가 첼시 팬이잖아요, 여러분들. 첼시 팬인데, 저 새끼 하는 꼬라지 보면은, 진짜, 스태포드 브릿지 찾아가지고 진짜 죽여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씨발 내가 할 수가 없잖아. 어? 그러니까 이제 피파에서라도 이제 죽여보려고 이제 터트리는 건데, 아, 죄송합니다. 붙여야 되지. 붙여야 되는 건데, 진짜, 내가 진짜 15 코스타는 진짜 꼭, 예,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잘한다고? 요즘 잘하면 뭐하냐? 그 전에 개판 쳐놨는데. 형님, 설기현은 국가까지 간다는데요? 미안한데 국가까지 안 간다고 전해줘. 내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좀 1300만원을 쓰면서 이게 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언제 터지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 이거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그냥 웃기려고 하는 거니까 제가 일부러 뭐 터트리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1매시 7카, 이거 7카에서 터집니다. 그리고 06 테베즈 8카 가는 거요. 이거 제가 봤을 때 붙을 것 같고요. 예, 설기현 7카, 이거 설기현 7카에서 터집니다. 코스타 7카, 코스타 7카에서 터지고요. 그리고 자유강화 5억, 이거 무조건 터집니다. 예. 아니,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냐고?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냉정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냉정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아니, 폭죽쇼가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렇게 희박한 스케줄이지만 제가 정말 제 정성과 제 온 힘을 다해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로 제가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진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운이 안 좋아서 터졌다, 그럼 같이 슬퍼하겠습니다. 정말, 예, 같이 슬퍼하겠습니다. 진짜 제 아이디가 터진 것 마냥 진짜 슬퍼하겠습니다. 예. 뭐라고? 형님, 설기현 국화 무조건 간다고 전해. 아니, 나 국화를 못 간다니까? 국화를 못 간다니까? 아, 왜 계속 국화를 가달라고 하는 거지? 치카에서 터진다니까? 국화까지, 예, 뭐,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그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말하면 치카에서 터진다니까? 왜 계속 국화를 간다고 하는 거지? 이해를 할 수 없네. 다 터지면은 니꺼 하나 가야 된다고?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들. 뭐 다 같이 죽자는 마인드입니까? 아, 그리고 내가 하나만 말해줄게. 그냥, 강화할 때 터질 것 같으면 강화 왜 하냐? 어? 무조건 붙는 마인드로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요즘 깨달았던 게, 무조건 붙는다는 마인드로 하는데 1300만원 썼어.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난 무조건 다 붙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1300만원 썼어요.
새끼 아까부터 뭐라? 병신 새끼인가 이거? 일단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거 옆에 놔뒀다가 하나씩 집어 먹어야겠다. 맛있네. 짜끔짜끔만 해가지고.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이게 라면 먹방이지 치킨 먹방이냐고? 아 미안하다. 내가 진짜 입이 존나 짧아. 진짜 내가 입이 존나 짧아가지고 진짜 미안하다. 와! 와, 형님! 와, 형님, 어서 오십시오, 진짜. 아, 형님, 진짜 팬입니다. 예전에. 형님, 진짜 팬입니다. 와, 잠시만요. 누굴 내려야 되지? 아, 국도라, 잠시만. 와, 형님, 진짜. 형님, 진짜 팬입니다, 형님. 와. 와,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저도 진짜, 방송하실 때. 제가 진짜 찾아가가지고 오지게 통크팬가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카가 명절 때 봉준 씨 안다고 해서 들어온 거라고요? 와, 조카분이요? 와 대박, 헐, 왜 안돼요? 나를 어떻게 알지?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아니 진짜 제가 다음에 진짜 통크팬가입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로이조님 아니에요? 어? 로이조님인 것 같은데? 로이조 아닌가? 로이조님 아니에요? 로이조님인 것 같은데? 아니, 그, 뭐야. 왜냐면, 이제 아프리카를 이제 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봉준이라는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환불해달라고? 자기 친구 후배라던데? 아! 죄송합니다. 잘못 들어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저는 일단은 후배라고 하셨는데, 일단 저는 학교를 다니지 않았고요. 예,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다시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로이조님이라고 이제 조봉준, 입니다. 본명이 조봉준이고요. 저는 이제 김봉준이고요. 예, 번지수가 좀 틀려졌습니다. 예,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200개는 제가 환불은 못 해드리고요. 환불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으면 감전동 121-77번지로 찾아오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아, 죄송합니다. 일단은 정말 죄송합니다. 예. 정말 죄송합니다. 예, 제가 아니었어요. 그 조카분이 아는 봉준이가 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나 맞다고? 맞는 척 하는 거잖아! 나, 그거, 안 미안하게 하려고. 나 안 미안하, 인상착의가 저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인상착의가 접니까? 재밌게 생긴 봉준이라고 했는데,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얼굴이 좀 재밌게 생긴 건 맞는데 그분은 이제 키가 재밌어요. 예, 그분도 생긴 건 좀 솔직히 말해서 좀 재밌게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롤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물어봐야 돼요. 예, 롤을 하는지 롤을 안 하는지 그것만 딱 물어보면 되는데, 예. 둘 다 부산이라 가지고, 예. 아니
부산 산다고 했는데 둘 다 부산이라 가지고. 아, 부산 왔다 갔다 한다고요? 아이고. 혹시 대화를 할 때 스무스를 많이 쓴다고 혹시 물어보셨나요? 스무스를 많이 쓰나요? 추천과 즐겨찾기를 계속 눌러달라고 하고 따봉을 눌러달라고 합니까? 오진다고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별빛이 계속 내리거든요, 거기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예, 무조건 예, 로이조님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말 없으신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내가 아닌 것 같아. 이제 조카가 옆에 있는데 어? 아니야? 씨발 이거 어떡하냐? 지금 이러고 계신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뭐라고? 라 야방할 때 형들한테 겸손하게 물어보고 킨다던데요? 이거 근데 죄송한데 이거 스무고개인가요 이거? 이거 스무고개인가? 지금 몇 번 남았나요, 질문?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지금 몇 번 남았나요, 질문? 예. 제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조님인지 전지, 예,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로이조님도 이제 야외 방송을 했기 때문에 혹시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나요? 아 근데 그거 하나만 딱 물어보면 되는데 그냥 키가 큰지 안 큰지 그것만 물어보면 되는데 키가 큰지 안 큰지 그것만 물어보면 딱 되는데 아니면 돼지인지 안 돼지인지 무슨 후배냐고 물어봐라고 했는데 아니 근데 형님 이게 내 후배일 수가 없는 게 난 학교를 안 다녀서 후배가 없어요. 그리고 조카 말로는 잘 안 됐을 때 봤는데 요즘 잘 된다 하던데 어! 둘 다인데 왜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되다가 이제 배비를 땄고 노이조님은 이제 예전에 이제 혼자서 이렇게 그거 하신 거고 아 아니 이름을 물어봤는데 봉준이라고 했대 아니 조카분이 옆에 안 계신가 보지 옆에 안 계신가 보지. 그래가지고 봉준이라고 했는데 그럼 제가 조카한테 전화해보고 들어올게요. 아닙니다. 아니 근데 그거 뭐야 성환님 제가 봤을 때는 그거인 것 같아요. 로이조님인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저는 진짜 팬이었다는 것만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거 200개 받은 거 그대로 예,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 큰 팬가입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방송하실 때 예. 아 진짜 그래 어쩐지 조카분이 나를 알 리가 없는 게 로이조님이 훨씬 뭐 100배 정도 유명하기 때문에 나를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왜냐면 이게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성아님은 이제 아프리카 이제 잘 모르시니까 봉준이라고 딱 치잖아 봉준이라고 딱 치면은 내가 나온단 말이야 로이조님이 안 나와요
아니에요. 재밌게 생긴 봉준이라 했어요. 아니, 나 그 로이소님도 재밌게 생겼다니까요, 진짜로. 아, 진짜. 진짜 재밌게 생겼어요, 이거. 로이소님도. 로이소님도 진짜 재밌게 생겼다니까요. 아, 그니까 나는 웃기게 생긴 거고, 로이저님은 재밌게 생긴 거거든요? 예. 와, 근데. 근데 로이 좀 잘생겼네. 일단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아 진짜 어? 아 해병대 나오셨어요? 아 해병대 나오셨어요? 아 진짜로? 와 진짜 아 몰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와 아 진짜 몰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 해병대 나오시는지 몰랐어요. 아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헬스! 공익 나왔다고? 뭐야? 아, 죄송합니다. 어, 윤성환이 해병대 출신? 막무가내 보이지에서 윤성환이 정말 해병대 출신인가요? 해병대 출신이 말을 했겠죠? 믿을 수 없지만 거짓말을 하진 않겠죠? 그리고 다음 상황이 발끈한 상황으로 연출되었으니까 맞는 것 같네요? 사람들이 잘 안 믿지만 신정환도 특전사 출신입니다. 진짜 해병대 출신이라서 방송할 때 말했겠죠? 어? 진짜인가? 우차사에 나오는 윤상환이라는 분 정말 해병대인가요? 해병대 출신 맞습니다. 어? 와 헐! 아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진짜 몰라. 아 진짜 죄송합니다. 와! 어 기수 차이 엄청 많이 날 것 같은데? 한 내가 봤을 때 한 300개수 차이 날 것 같은데? 나가셨어? 아 이거를 듣고 나가셨어야 됐는데. 와 헐 완전 대선배잖아. 완전 대선배. 뭘 내가 선임입니까 여러분들. 아 대박. 일단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고요. 아 아쉽네요. 예. 그래, 기수 알아놔야겠다. 다음에 오실 수도 있으니까. 어? 연예계 Q&A. 개그맨 윤성환 해병대 출신? 아닙니다. 윤상아는 최근 스포츠칸의 과거 인터뷰에서 해병대는 아니다. 하지만 경기도 포천 오 야, 그 뭐야, 계산기야. 나 이거 리방해야 되니까, 이거 다 복사해놔가지고 메모장에 옮겨놔.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방송 켰을 때 내 매체선에다가 다시 적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
여러분들 해상도 때문에 바로 리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리방하기 전에 예, 지금 5,000분 정도 계신데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추천 안 눌러주신 여러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예.